하늘쉼터에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5분 상담 시간입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소유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활동하셨지만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죄인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데 세 가지 일은 죄인을 하나님과 동거하는 성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곧 불신을 말합니다. 대체로 불신이란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심령을 차지하여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시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의 상태에 있습니다. 불신의 상태에서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할 때 마음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곧 성령의 두드리는 호소이십니다. 성령의 감화는 우상을 가진 마음에 일부는 회개했으나 아직은 불신으로서 성소 밖에 머물며 여전히 자아의 품성으로 인하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이루어집니다. 인상적이고 강력한 감동은 마음속에 한동안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임재와는 다릅니다. 임재는 성령이 마음속에 같이 사는 것이며 감화나 감동은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로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한 만큼 품성의 변화가 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해도 일부의 품성이 변화될 수는 있으나 완전한 회개,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신의 회개는 자신의 우상과 이기심이 한 가지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책감과 양심의 괴로움들을 느끼며 죄에서 해방되고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한 욕구로 계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깨닫는 단계로서 자아부인, 즉 죄의 본성을 바꾸는 지점인 성령의 임재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근본의 뿌리, 곧 자아를 신뢰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신으로 바뀌어지도록 마음의 우상이 다 버려지는 지점까지 회개의 단계를 이끄심 혹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상이 다 버려지고 마음이 정결케 되므로 모든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로 믿음으로 성소 안에서 의를 얻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짐으로써 택하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심령의 우상이 다 버려지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죄인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성소 안에 거하기에 적합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의를 얻는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성령의 임재로 같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해 주시는 침례의 의미가 됩니다. 온몸을 목욕했다는 말은 죄사함을 통하여 죄, 곧 자아의 뿌리가 뽑힌 본성이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곧 이기심에 들보의 뿌리가 뽑혔다는 말로써 더 이상 자아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그 원수를 사랑하며 죄인들을 위한 삶인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에 대하라함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거가 필요함으로 의를 주신다는 칭의를 말합니다. 생명을 얻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으면 계속적인 의가 유지되어 성화의 삶을 살면서 많은 품성의 열매를 맺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이때 외부로부터의 죄의 권세의 유혹으로 부지중에 짓는 죄를 위해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발만 씻으면 된다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일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란 그리스도께서 광야 시험을 이기신 같이 성령께서 우리도 죄를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심판으로 멸망받지 않도록 재림을 준비시키며 영생을 얻도록 도우십니다. 영원한 삶이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그의 존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유혹이 없으므로 죄가 없는 영생을 사는 영원한 삶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불신의 죄인에게 성서 밖에 이끄시면서 우상을 제거하셔서 죄에 대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다음 단계로 성소 안으로 인도하여 성소 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칭의를 주시고 택하심을 잊게 하셔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인 성소의 첫째 간으로 들어가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24시간 지속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성화를 유지하게 하는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단계는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가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완성되어 열매가 풍성하면 추수 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영화의 삶을 위해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도록 죄의 존재를 멸하시는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에도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 쉼터의 5분 신앙 상담이었습니다.